가나? 등산 많이 갔다 오시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찍은 단불고기.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갈까요? 맛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내려오는 걸로 저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오징어, 오징어 네 마리 많으니면 굉장한데. 아까 저쪽에 보니까 옷마을이죠? 지금 우리는 연꽃 핀데 가려면 저 밑으로 가야 되지. 연꽃. 그렇지. 일로 가면 별거 없지. 아, 그래. 처음 와가지고 해. 산채 비빔밥 7,000원입니다. 고기 한 점 포기하고 비건으로 바꾸면 매년 육식과 관련된 질병을 사망한 2천만 명을 살릴 수 있다. 여기에는 저 고사리 나무, 이거 고사리 나무를 아니랬죠?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이런 나무가 많아. 계란이 박살이 나 있네. 안 익는 거야. 나도 안 되겠다 해서 오븐에 또 돌려. 신경시인입니다. 아침은 매우 기분 좋다. 오늘은 시작되고 출발은 이제부터다. 세수를 하고 나면 이게 나무 껍질이 딱딱하게 시멘트 같이 되네요. 숲길 일주일 1.2km. 김종철 시인이 남우민 초등학교 출신이네요. 대신 중학교 배정고등학교를 나와서 희망의 여자, 희망의 여자란다. 와, 제목 글을 산대. 희망의 여자, 희망의 여자입니다.
크기도 쉽고 이거 그러면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네요. 와, 이거 너무 잘 그렸네. 이분은 어른 작품 같은데요. 아이들 이렇게 잘 그린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들. 돌. 여기 앉은 자체가 작품이란다. 우리가 앉는 자체가 다른 데로 갔네.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구덕문화공원입니다. 여기는 원해가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인가요? 지금 여기서 행복할 걸 딱 좀 문인석 문 문인석 한 분이 이걸 구성을 했다는데, 대구에 사시는 분이. 무슨 연구소 하시는 분이, 천장. 천장은 하늘천까지 아무런 누루왕. 옛날 서당 교과서. 동문선사. 명심보감. 와, 옛날. 다 있네, 소화. 와, 옛날에 안 태어나길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공부했겠니? 맹자. 와. 이거 어떻게 고마워. 책상도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공부했을까? 춘향전, 고모, 옛날 책 그대로다, 세상에. 태계 선생 문집. 문집 한번 보세요. 관상서, 관상서, 와, 관상도 문제. 대단하다, 대단해. 풍수지리서. 와, 대단하다. 골패. 삼법책, 삼가치의 수학 법칙과 공부. 뭐.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네. 궁금하게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할머니들. 할머니들 소녀들이지. 아, 저 할머니들 지금 다 돌아가셨겠네요. 옛날 교과서, 엄마가 옛날 교과서 1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너무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1 아이가 1. 아, 6. 6분의 2 6분의 2 더하기 더하기 6분의 3.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6분의 6분의 5. 5. 시선 오리카드. 재밌네요. 수학책 봐라. 1번말로 돼 있대. 지리 교과서 대단하다. 이책 혹시 엄마가 공부한 책은 아닐까요? 찍어봐. 일제시대 사용하는 거 들어가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대단한 소지품들이 있네요. 일제시대 미술 교과서, 초등 중등 일제시대 음악 교과서. 과거 복진, 과거 보러 갈 대석을 등에 메고. 일제시대 졸업 앨범도 있어요. 대단하네. 단수 공부 제목. 야, 옛날에 정말 이래가지고 공부했네. 어렵네. 이야, 교과서 봐라. 세상에나. 한국 전쟁 중에 사용되었던 교과서. 이야, 대단하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이거 엄마가 공부했던 교과서네요. 천막교실. 책이 너무 귀엽다, 깜찍하니. 3년간 전쟁으로 인해서 교육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전쟁 중에는 자연, 사회생활, 음악. 이거 뭐지? 상자, 상자. 나도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받은 상자 중이에요. 장학사. 거름통. 이분이. 안녕. 동화전가. 동화전가. 전가 봐라, 전가. 방학제. 전가가 있으면 얼마나 부잣집인데, 그죠? 우리 전가도 하나 안 샀어요, 공부하는데. 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가 공부책 많이 샀어요, 내려서. 자, 여기 있는 낯익은 책이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낯익은 책이다. 교육과정.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 서구에 있던 명문학교 부산 사범이 서구에 있었구나. 사범 부속국민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아공고, 해안고부산여성, 부산여성도. 최고의 교과서.
국어 6학년은 교과서와 이거 잡지, 영원 잡지, 이거 옛날 잡지. 이거 피아노 치도 되는가 보다. 어? 피아노. 야, 여기 지금 일로 와봐. 여기다 중기자 고등상자. 도시락. 충무국민학교 5학년 6반. 김명수님이 3장을 다 기정하셨어요. 하루도 결석 없이 개근하였음에 이해됐잖아. 우리도 이런 거 조금 주성기.